하도록 하자. 자, 4-2의 업장수 혁명 어떻게 하던 거 마저 할게. 자, 10번 할 차례죠. 이탈리아의 통일운동과 관련된 인물을 하래요. 그죠? 뭐가 좋을까? 메테르니히는 누구냐? 오스트리아의 재상으로 그제 빈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죠.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수상이면서 독일의 통일을 이끈 사람이죠. 로베스 피에르는 뭐죠? 프랑스 혁명 시기에 공포 정치하다가 처형된 사람이죠. 자, 답은 1번 갑니다. 마치니, 가리발디, 카보우로 갑니다.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마치니는 청년 이탈리아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했어요. 마치니는 청년 이탈리아 운동. 가리발디는 시실리아랑 나폴리 왕국을 점령하고 이를 뭐예요? 사르데냐 왕한테 헌납했어요. 그죠? 또 카보우르는 사르데냐의 재상인 카보우르는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을 통합했어요.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을 통합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지금 나왔던 사람들. 뭐예요? 마치니, 가리발디, 카보우르예요. 마치니, 가리발디, 카보우르. 마치니, 가리발디, 그죠? 그 다음에 카보우르예요. 카보우르는 사르데냐의 재상이래요. 그죠? 마치니의 통일운동 실패했어요. 이탈리아당을,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했는데, 사르데냐의 통일운동, 카보우르의 개혁, 그죠? 프랑스의 지원으로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합했어요. 그 다음에 가리발디 볼게요. 의용대요. 의용대 붉은 셔츠단 이끌고 남부 이탈리아를 점령했어요. 그죠? 사르데냐 왕한테 바쳐요.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돼요. 이때 프랑스가 이 니스가 지금 프랑스 땅이잖아요. 그죠? 이때 그죠? 프랑스에게 줬어요. 고마워서 줬나 보지. 그죠?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 정도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민족주의 확산과 관련된 사실을 두 개 고르면 민족주의 확산과 관련된 거 뭘까요? 답은 2번, 4번 갑니다. 독일 제국 수립하고 사르데냐의 통일, 이탈리아죠. 그죠? 읽어볼게요. 프랑스 혁명 이후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요구하는 민족주의가 확산됐어요. 민족주의는 뭐라고?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죠? 독일.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비스마르크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철혈 정책이라고 그냥 써주면 일단 채점은 들어가죠? 맞는 거죠? 철혈 정책을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증강시켰어요. 철혈. 비스마르크는 통일은 협상이 아닌 힘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군사력 강화를 바탕으로 독일의 통일을 추진했어요. 문예사조가 뭐냐? 19세기 전반에 유행했어요.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해요.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중요시해요.
각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낭만주의는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사상과 형식을 중시하는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거예요. 형식을 중시하는 건 고전주의, 이성을 중시하는 건 계몽사상,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거. 잠시만요. 자, 그림의 가부터 다에 대한 신분이에요. 신분 저런 식으로는 1신분, 2신분, 3신분 얘기하는 거야? 그지? 프랑스의 신분 구조예요. 틀린 것은 얘기하래요. 가가 높은 거죠? 가나다 순이에요. 가 성직자로 면세 당연하지 뭐. 옛날에 어떤 나라든 이든 보면 귀족들은 아무것도 안 내. 그지? 군대도 안 가, 세금도 안 내. 그냥 뭐예요? 평민만 세금 내, 군대가. 그지? 나, 상공업의 발달로 성장한 시민 계급이다. 이신분인데, 그지? 뭘까요? 일단은 얘네가 정체가 뭔지 한번 보자. 1신분, 2신분, 3신분이죠. 1신분은 누구죠? 성직자예요. 2신분은 누구죠? 귀족. 3신분은 누구죠? 시민 계급이에요. 시민. 뭐 농민도 있고 노동자도 여기 들어가요. 따라서 시민 계급은 아니죠. 그죠? 답은 2번 갑니다. 알았지? 2번 갑니다.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참정권이 없죠. 3부에서 개인별 표결 방식을 요구했죠. 이 사람들이. 가, 고위공직자와 대토지지를 독점하는 건 맞아요. 가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가마 중에서 틀린 것은 골로래요. 응? 5번이. 그죠. 그죠? 이거는 이탈리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독일 통일 운동은 경제적 통일을 위한 움직임, 관세 동맹 체결.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한 민족 통일운동, 그죠? 국민의회 개최,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 군비 확장 정책, 철혈 정책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을, 기술이야. 자, 19세기 이루어진 과학적 성과 중 옳은 것은 뭘까요? 에디슨이 전구를 한 거죠. 답은 런트겐이 X선? 그죠? 맞죠? 일단은 3으로 넘어가죠. 14페이지 갈게요. 14페이지 가기 전에 잠깐 미국이에요. 미국 혁명 나오고요. 라틴 아메리카 나오고요. 미국의 성장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근대화 러시아 나와요.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라.
보스턴 차 사건 1번 놓습니다. 독립선언 발표 2번 놓고요. 파리 조약 체결 3번 놓고요. 연방헌법 제정 적어 뒀습니다. 답은 2번 놓습니다. 2번 놓습니다. 앞에 한번 잠깐 볼게요. 보스턴 차 사건 독립선언 발표. 보스턴 차 사건, 그죠? 독립선언 발표, 그죠? 파리 조약, 그죠? 그 다음에 헌법 순서대로 돼. 다음에 해당되는 나라는 어디냐?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 18세기 말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흑인 노예들이 혁명을 통해서 라틴아라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했다. 어디? 가장 먼저. 1804년에 아이티입니다. 아이티. 여기 보이죠? 쿠바, 여기가 쿠바거든요. 쿠바 밑에 도미니카랑 반 잘랐어요. 한 여기가 아이티예요. 노란 게. 1804년.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티. 프랑스로부터 독립.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 흑인 노예들이 공화국을 흑인 노예들이 공화국 수립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남북 전쟁 이전 미국 남부랑 미국 북부를 비교한 건데 틀린 거죠. 남부가 그지 노예제를 찬성하고 북부가 반대한 거죠. 그죠? 공부 안 해도 아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중심 세력은 농장주예요. 큰 대농장주. 북부는 상공업자, 경제 기반은 대농장이 발달했고요.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북부는 보호무역이고 남부는 자유무역이에요. 정부 형태는 분권주의고요. 연방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답은 3번. 내정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라. 크림 전쟁 패배 이후에 알렉산드로 2세가 내정 개혁을 실시해서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알렉산드로 2세. 알렉산드로 2세의 개혁. 뭐예요? 크림 전쟁에서 패배 이후에 러시아의 후진성을 그래서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고 지방 의회를 만들고 군사 제도를 개혁합니다. 농노 해방령으로 많은 농노들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토지가 옥, 농기구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토지 대금을 갚기 위해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됐어요. 그죠? 기역, 니은이 되겠죠? 지방의회, 농노, 해방의회. 그죠? 하나가 더 있었던 게 군사제도 개혁이었어요. 답은 기역, 니은이 답이 되겠죠. 지방의회, 농노, 해방령을 알렉산드로 2세가 미국 혁명이 일어난 배경, 옳은 것은
배경. 17세기부터 정치, 종교, 자유와 경제적 이익을 찾아서 이주해 왔는데요. 그래서 10세기에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변화됐어요. 식민지 의회를 중심으로 자유자치를 허용했어요. 7년 전쟁 이후 영국의 영국이 뭐를 했다고?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어요. 식민지에 인지세 등 각종 세금을 만들었어요. 인지세는 뭐 신문, 잡지, 증서 등 모든 문서에다가 인지를 사서에 붙여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짜증나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 뜯어가는 거야. 우표처럼 생겼어. 근데 장당 우표에 여기 뭐만 원짜리 뭐 20장 붙여오라고 그러고 짜증나겠지, 그지? 아무것도 아닌데. 자, 답은 영국이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중상주의 정책 강화해서 미국 혁명이 일어난 거죠. 답은 5번 갑니다. 5번. 그제는 다음 사건이 직접적인 결과로 오른 것은 뭐냐? 영국 정부가 차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보스턴의 일부 시민이 항구에 정박 중인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하여 차를 바다에 던졌어요. 결과로 뭐가 된 거예요? 독립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보스턴 차 사건. 미국 혁명의 전제, 계기는 보스턴 차 사건이다. 그죠? 그래서 영국 정부의 식민지 탄압, 보스턴 항을 봉쇄합니다. 답은, 그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어요. 신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의 동의에 의해 생겨나요.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 목적을 침범한다면 국민들은 정부 형태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예요. 미국 독립선언서. 자, 미국 독립선언서 뭐가 맞을까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죠? 국민주권, 혁명권 등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담았어요. 그 답은 2번. 밑줄 친 전투 후의 상황. 미국 독립전쟁 초기에는 식민지군이 열세에 놓여 있었으나 프랑스, 에스파냐 등의 지원을 받아서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을 크게 격파한 다음에 틀린 거를 물러래요. 연방헌법이 제정되고요. 영국이 13개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요. 라틴아메리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요.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져요. 대륙회의는 요크타운 전투랑 비교해 볼까요? 요크타운 전투.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랑 비교했던 거야? 대륙회의를 개최한 거죠. 대륙회의. 요거하고 독립승인이 83년도에 있었고, 대륙회의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만. 자, 그 요크타운 전투 이전에 일단은 데류케이가 했대요. 이전이래요. 데류케이는 13개조 16세 대표들이 그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의 배경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뭐 이거는 아니죠. 빈체제를 주도하던 메테르니는 그죠? 억압했어요.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나머지 읽어볼게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파되었어요. 영국이 새로운 상품 시장의 확보를 위해서 지원했어요. 나폴레옹이 이런 게 많아. 새로운 상품 시장의 확보를 위해서 막 이런 거를 해. 이게 아직도 이런 게 많아요. 자기네 나라에 이익이 있는 데만 이렇게 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죠? 나폴레옹 전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죠. 미국이 멀로선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했어요.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 뇌에 들어갈 인물을 19세기 초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의 독립을 성취한 누구죠? 볼리바르? 볼리바르. 볼리바르.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의 독립을 달성한 누구? 산 마르틴. 그죠? 산 마르틴. 볼리바르, 산 마르틴.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의 활약. 그죠?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죠? 볼리비아를, 그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시켰어요. 산 마르틴은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를 뭐 여기 볼리비아잖아요. 볼리바르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이것.